우리가 이제 골목길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꼭 먹을 게 있어줘야지 활력이 돌아요. 그렇죠? 구룡포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될 게 이맘때 오시면 대게 드시고. 대게. 그리고 과메기 드시고. 아 과메기. 네. 그리고 모리국수. 아, 모리국수? 저 네. 모리국수 몰라요. 네. 모리국수라는 게 있어요? 모리국수가 여기 구룡포에만 있는 음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기대됩니다. 오. 야, 어우, 시방도 박수를 한번 쳐야겠어요. 야, 이 안에 구룡포항이 다 있네요. 네. 진짜. 네. 국수도 아니, 보시면요. 어, 국수가 되게 두꺼운데요? 국수면 두꺼운. 오, 아니 모리국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거? 모리국수는 이제 배가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잡은 생선들은 전부 그 공판장에 넘기죠. 예. 네. 근데 이제 넘기다 보면 이렇게 남는 생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어부들이 여기 식당에다가 밥값 대신 이제 생선들을 드린 거지. 예. 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드립다 다 모아가지고 어허. 끓인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뱃니라고 들어와서 딱 먹는 국수였네요. 항구의 음식. 항구의 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구룡포의 이 뱃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럼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신기하게도 이건 진짜 다른 동네는 없습니다. 모리국수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4만 원이네. 근데 들어간 이거... 해물의 뭐 종류나 양을 생각하시면.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괜찮은 거네. 그리고 아, 모리국수는 절대 개인별로 안 나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경상도 사투리로 모디 앉아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아, 모여 앉아 먹어라. 네. 모디 앉아 먹어라. 네. 모리국수. 야, 한번 먹어볼게요. 야, 감칠맛이 끝내주네 이게. 들어간 이거 참... 맛 없을 수가 없네요. 아, 오징어 식혜. 혹시 가자미 식혜 드셔보신 적? 네,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식혜, 명태 식혜 있는데 오징어로 여기는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오징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맞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예, 네, 나 네. 오징어 식혜는 오징어 식혜 한번 줘보시죠. 긴장하고 싶어요. 여기서 댁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아~ 배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대박. 오징어를 배에서 직접 잡으셔가지고. 구룡포가 오징어 제일 그렇죠, 많이 나요. 그렇죠. 예. 아, 구룡포 오징어 제일 많이 나요? 울릉도보다 구룡포가 더 많이 나요. 오징어는 울릉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 구룡포라. 그쪽에서 많이 말리는 거고. 아, 아 그렇군요. 네, 오징어 식혜 한번 먹어. 처음 먹어봐 이거 뭐. 맛있다. 오징어 정도면 최상급이라고. 그죠? 공깃밥 감동 맞아, 감동 맞아. 아니 공깃밥 두 개 맞아. 그동안 오징어 식혜를 왜 안 먹었나? 이걸...